주말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에 오락가락 내리던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 전 해상과 남해안, 동해 남부 해상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서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대조개가 시작되는 음력 9월 1일 바다 정보입니다. 동해부터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고조와 저조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인천은 공오시에 950cm의 고고조를 보이겠고요. 제주의 고고조는 23시 12분 299cm가 예상됩니다. 고조정보 주의 단계 이상을 보이며 침수 대비가 필요한 지역은 황해와 남해안에서 총 11곳입니다. 해당 시간 확인하셔서 저지대는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결은 남해안이 0.7m 이내로 낮겠고요. 황해와 동해가 0.3m 이내로 잔잔하겠습니다. 수온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남해안과 동해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황해는 약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선수만의 최강 창조류는 0시 40분 약 3노트의 세기로 유향은 북쪽입니다. 끝으로 목포항의 항만 해양지수 보시겠습니다. 기분 좋은 청신호가 켜져 있는데요. 안정적인 해황에서 하역 작업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